글쎄요. 의사 선생을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제 모자 이거 던져버리고 싶어요. 아, 드디어 만나는군요. 반갑습니다. 예, 네. 한번 하죠. 특별한 선물을 저희 준비했습니다. 뭐 골라요? 알몬드. 체력 충전 중이야. 진 스틸러 네 번째 주인공 이승준입니다. 예. 그 대본을 미리 보내드리잖아요. 네. 아니 그럼 몇 줄 보면서 공부를 하고 오셨더라고요? 떨려요. 제가 대본은 오히려 그런 거 안 하는데 이런 자리는 처음이라서. 어. 그래서 아까 그 줄 그으신 거 있잖아요. 네. 너무 마음이 아파요. 왜요? 다른 대본을 가지고 왔거든요. 아 정말? 땀 흘리려고 그래요. 긴장했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니, 배우 생활을 20년 넘게 했는데 언젠간 이런 연예가 중에 인터뷰가 올 거라는 생각을 하셨을 텐데도. 아 그럼요. 어. 김생민 씨를 언젠가 만날 거라고 생각했죠. 작품 얘기를 좀 해주시죠. 지금까지 하신 작품이 야 정말 많이 했네요. 지금 와. 나오고 있습니다. 별로 안 한 것 같아요. 지금 푹 붙어서 네. 나오고 있어요. 이승준은 대학로의 명배우다. 스타가 될 사람이 스타가 됐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가 그래요? 누가 그래요? 오늘 인터뷰 어려울 것 같죠? 의사 역을 많이 맡아요. 네. 의학 쪽에 좀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인터뷰 하겠다는 거예요? 말겠다는 거예요 지금? 불안해요. 그렇군요. 굉장히 재밌는 분으로 알아요. 실제로 재미없는 사람이고요. 제가 싫지 않죠. 예. 아주 좋아요. 인터뷰 어렵습니다. 예. 어때요? 깨알같이 공부 참 많이 했죠? 가장 좋아하는 연예인이 저랍니다. 최종병기 활에서도 아주 에피소드가 재밌습니다. 그 독특한 헤어스타일. 좀 개성 있으면서도 강한 머리 스타일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앞머리만 이렇게 남기고 왔죠. 다 변발을 하고. 지인들이 많이 못 알아봐서 속상했다. 최종병기 활 같은 경우는 심지어 저희 이모도 너 나온다는데 어디 나오니? 자 이제 태양의 후예로 넘어갑니다. 송닥터와 허간호사 커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간호사입니다. 아 저는 몰래 카메라인 줄 알았습니다. 네. 송닥터와 하간호사 커플의 매력은 어떻게 본인이 분석하세요? 그 친근한 사람들? 외모적으로도 되게 현실적이고 아, 우리 옆에 있을 것 같은 사람들. 하간호사에게 집 밖구리 폴더를 알려주는 장면. 내가 만약 여기서 죽으면 내 노트북 C 드라이브로 가 집 밖구리 폴더가 있을 거야. 그 폴더 꼭 지워줘. 당장 지워. 네가 뭘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게 될 거야. 정체는 마지막 회에서 밝혀졌죠. 하간호사에 대한 사랑, 서로의 추억. 이승준 씨 대개 컴퓨터가 집 밖구리 폴더도 있나요? 있군요. 근데 요즘에 정말 집 그걸 컴퓨터를 안 써서 집에서 준비해 왔어요. 때는 있었군요. 예상치 못한 대답 질문에는요? 있었죠. 네. 그럼 뭐가 들어오셨습니까? 그 안에 대본. 뭐, 음악 CD? 그렇군요. 들어 있었겠죠. 네. 네. 자, 두 번째 장면은요. 하간호사를 위해서 상의를 노출한 장면입니다. 못 보던 사이즈가 한 분 계시네요. 다소 과감한 구보죠? 지적인데. 그런 장면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를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몸 만들면 되겠죠. 그랬더니 몸을 망가뜨려라. 몸을 망가뜨려라. 뭐 몸 만드는 것도 힘들지만 몸을 망가뜨리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우르크죠. 네. 예. 그리스에 가셨나요? 안 갔습니다. 예. 못 갔고 꼭 필요한 장면은 크로마키를 뒤에다 대고 찍었어요. 모든 책임 우리가 정말 감쪽 같은 그 장면이죠. 실제 그리스에서 촬영한 사람은 송혜교 씨와 박훈 씨. 이승준 씨 합성한 겁니다. 있고요. 눈길도 안 주죠? 우리끼리는 기분 못 합니다. 병원팀 사진. 네. 그것도 화제가 됐었잖아요. 잠깐 보고 오죠. 의료팀이 참 돈독합니다. 촬영장 밖에서도요. 환하게 웃고 있네. 아 어때요? 송혜교 씨하고 촬영을 한다고 처음에 긴장됐죠. 근데 굉장히 소탈하고 아무튼 먼저 다가와서 편안하게 해주고 가까이에서 송혜교 씨를 봤겠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보고 싶어서 나에게 태양의 후예란? 오랜만에 찾아온 큰 행운인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알아봐 주시니까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송중기 씨 역할을 이승준 씨가 맡았다면 미쳤어요.